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감여행 채널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원의 평야는 황금들판을 보여주고 있으며 길가의 은행나무는 점점 노랑잎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가을의 하늘과 구름은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고석정 꽃밭 주차장 입구는 아주 혼잡하고 도로상엔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줄을 서 있어 주차장을 지나갑니다. 주차장을 지나 바로 우회 전하면 한탄 리버 호텔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곳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철원 고석정 꽃밭은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과 노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6,000원인데 철원사랑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해줍니다. 고석정 꽃밭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꽃밭을 순환하며 운행하는 깡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탑승료는 5,000원입니다. 촛불 맨드람이 꽃밭의 강렬한 색채가 시선을 끄는데요. 보통 7월 말경 개화하며 꽃말은 열정과 건강입니다. 빨강색과 노랑색의 콜라보가 눈에 확 띄는데 고석정 꽃밭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수놓아 있는 백일홍 군락지에서는 그 화려함에 취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철원으로 오는 길에 철원 평야가 황금빛 들판이었다면 고석정 꽃밭은 아름다운 오색빛깔을 뽐내고 있네요. 철원 평야에 철새들이 많이 찾아와서인지 두루미존도 마련해 놓았군요. 입구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빨강, 노랑 양산을 쓰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는 관광객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넓은 꽃밭에는 포토존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화려한 꽃과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핑크뮬리 밭도 키가 많이 자라 숲처럼 형성되어 있네요. 합천신소양체육공원의 핑크뮬리도 좋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의 핑크뮬리 밭이 조성되어 다양한 꽃들과 어우러져 있는 고석정 꽃밭은 환상적입니다. 아주 예쁜 꽃인 가오라 밭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지기 시작하던데 여기는 지금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법에나 군락지가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버베나가 많이 보인다 싶었는데 올해는 어딜 가나 빠진 곳이 없을 정도로 유행인 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 고석정 꽃밭의 어마어마한 버베나 꽃밭의 규모에 압도당하고 마는군요.
다양한 소품으로 멋지게 꾸며놓은 고석정 꽃밭의 넓이는 약 24만 평방미터 정도인다. 임진강 뎁사리 공원이 약 3만 평방미터로 그 8배 정도의 규모이니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는데 작은 풍차와 다양한 동물 조형물은 야간에 보면 아주 멋있을 것 같군요. 입구 반대편에 있는 어린 왕자가 지켜보고 있는 전망대에 오르니 그 넓은 꽃밭이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가을 꽃축제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코스모스 군락지인데요. 다른 지역의 코스모스에 비해 꽃잎이 크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의 배경 때문인지 활짝 핀 코스모스가 유난히 이쁜 것 같아요. 해바라기 군락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꽃들이 지고 일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네요. 축구장 33개 넓이의 고석정 꽃밭에 서면 일상의 찌든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천일홍 꽃밭에는 하얀, 핑크, 보라, 천일홍 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광범위한 규모의 뎁사리 군락지인데요. 모자도 없이 머리에 따스한 햇살을 받아서인지 모두 인상을 찌푸리고 있군요. 곧 다가올 단풍 시즌에 맞춰 가을꽃의 향연은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가을꽃을 보러 호젓한 시골길을 드라이브해보는 건 어떨지요? 유명 꽃 단지가 아니더라도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에서 가까운 곳을 거닐거나 드라이브하면 그 자체가 힐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석정 꽃밭은 원래는 군에서 사용하는 포사격장이었는데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철원군이 2016년 꽃밭을 조성했다고 하는군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멋진 관광단지로 만들었네요. 다양한 꽃축제와 꽃밭을 다녀봤는데 비록 6,000원의 입장료를 고려하더라도 고석정 꽃밭이 가장 화려하고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철원 지역은 고석정, 한탄강 주상절리 등 관광지가 많고 연천도 함께 둘러볼 수 있으니 10월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